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분야 기관단체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꾸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범위가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.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청과 14개 시군이 동참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을 3월 3일까지 전개합니다.